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공부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질문해 준 이 질문을 정문 적답으로 오늘은 KTX로 탈까요? SRT를 탈까요? 완행으로 탈까요? 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네요. 환인, 환웅,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조상님을 알고 고마운 표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조상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역사 배울 때 고조선 배웠는데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배달국 또 있고 더 올라가면 환국 이런 시대에는 환인 그 다음에는 배달국에는 환웅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조선에는 단군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을 바르게 아시라고 모시고 있고 환국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이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지금은 환기로 서기가 아니고 환기로 9221년 이렇게 만년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기 조상도 제대로 모르고 항상 단기 4천 몇백 년 이렇게 예, 그래서 반만년 역사 웃기는 소리로 잘못 알아서 이거부터 똑바로 알고 살아라고 이걸 제가 스님일 때 벌써 바르게 안내하려고 모셨으니 스님이 저런 거 모시는 건 좀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왜냐면 제가 스님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안내 주러 온 사람이라서 다르다 이렇게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일을 하면서 지겨워하고 하는 일이 많아도 지겨워하면서 투덜대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아주 쉽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네, 이런 거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해 보세요. 시작. 일을 할 수 있음에 고맙습니다. 하고 해 보세요. 네. 그러면 고마움으로 출발하니까 투덜대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바뀐다. 여러분이 이 지구에 있으면서 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 못할 때 하고 싶어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줄 아십니까? 할 수 있을 때 투덜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신나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시작!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분스쿨과 인연이 되면 최고수가 되는데 최고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아닌 것은 투덜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인데 최고수는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이 있다면 즐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덕분서구가 있는 데서 최고수의 삶을 살아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스승님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는 전쟁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수많은 생명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전쟁을 종식시켰는데 국제 질서에서 언제쯤 평화가 찾아올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아주 쉽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분별을 하지 않고 내려놓아 보세요. 무심해 있으면 즉시 나와 너가 사라집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세요. 나 자신이 분별을 하지 않아서 부딪힘이 없으니 갈등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즉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무심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별심을 사용하니까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걸 사용하니까 예, 마음의 평화가 오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힘든 겁니다. 전쟁 종식은 오직 한 생각으로 시작했듯이 한 생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쉬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무식하게 기도를 하는 게 그놈이 뒤지야 이 전쟁이 끝난다고 그놈 뒤지라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보를 내가 받아야 되니까 안 한다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내가 무심해서 내가 평화롭게 있어주는 것이 바로 전쟁을 종식시킨다 하는 생각을 한 분 한 분 하다 보면 그 영향으로 전체까지 영향이 미치면 그날이 평화로운 시간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지는 않으나 지지는 말고 무심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이 지구가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환기 9221년은 무엇에 근거하신가요? 이거는 환국 역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환기라고 한 것이다. 네, 질문해 주셨네요. 자, 스승님 법식으로 마음의 양식을 채워줘서 날마다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도제나 49제는 눈밝은 선지식이 하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해드려야 됩니까? 근데 눈밝은 선지식에 문해도 괜찮다. 왜? 지금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나간 날을 후회하거나 걱정하고 돌아보면서 미련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하면 됩니다. 왜? 그러면 해결되니까요. 아주 쉽죠. 항상 지금 하면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네, 해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영혼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 또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한 발자국 움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시기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준에 하지 말고 나부터 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생각의 틀에 갇히는가 그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지 바르게 도와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생각의 틀에 갇힌 분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까 하는 대목으로 뭐 해탈도로쇼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까요? 해탈도 대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왜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까? 어떻게?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항상 개체로만 살려고.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전체 하늘 땅 모두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까마득히 잊을 거고 내 하나 입에 풀칠하고 내 가족만 잘 살고 이렇게 개체로 싹 돌아가면 전체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 에너지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보내지 않으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체로 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가 되어버린다. 나 혼자라는 틀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고 생각의 틀에 갇혀있다고 말을 한다. 그 혼자라는 틀을 깨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 해탈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중확히 개체로만 살려고 할 때 외톨이 혼자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게 원인이니까 전체가 도와주니 전체의 도움을 받은 내가 최소한 전체에게 보답해야 했다고 생각을 전체까지 미치면 여러분은 절대로 생각의 틀에 갇힐 수가 없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덕분스쿨 스승님 만나서 공부하세요 한마디만 해도 되고 덕분스쿨 살아있는 분 유튜브 하면 검색해서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예, 해탈되어서 함께 잘 사는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금 지구 곳곳에 대원으로 수행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과 덕분스쿨과 인연고리가 있을까요? 물론 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디에 계셔도 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결국 뭘 했냐면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네 하는 걸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하는 동작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심해 있으면 저 즉시 나와 너가 사라져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네 이렇게 아는 거 하고 거기서 한 발 더 가야 돼.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가 있고 너가 있는 상대 세계까지 알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천하 부모가 내 부모인데 그럼 내 부모가 천하 부모니까 내 부모한테만 잘하면 되겠네 하고 내 부모한테만 옆에 부모는 신경도 안 쓴다 이러면 하나하고 한 몸을 깨닫지 못한 분이다.
내 부모한테 하듯이 다른 부모한테도 꼭 같이 또 개별적으로도 함께 해야 된다. 왜? 이 지구는 상대 세계인 거로. 이렇게 인연고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량만 해도 제가 원력을 세워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겠다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겠다고 대원으로 사시는 영혼 세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함께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분은 함께 하지고 이렇게 여기 오서 함께는 하지 않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로 함께 해주고 있다. 제일 먼저 뭐가 함께 해주는 증거냐 하면 지구를 해롭게 안 하는 게 함께 해주는 증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구에 도움되게 한다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고 있다고 해석하십니다. 저는 그전에 스님일 때도 뭐 달라이 라마라든지 틱낙한 스님 이런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고마운 표현을 늘 했었대요. 왜? 제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한몫을 단단히 해주면 제가 할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큰 스님들에게 제가 꼭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 그분들이 깨닫게 해주놓으면 내가 일할 때 수월해.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에요. 한 몸인 줄 알고 나면 다 협력해야 되는 자요. 경쟁이 아닌 협력,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당연한 어디에 계시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면 만약에 함께 안 한다면 깨달은 분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라는 거를 그래서. 근데 역할이 달라서 각자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어디 계시든 역할이 다르니까요. 자, 스승님 귀한 가르침 때문에 성장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또 스승님 빛이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빛이란 여기도 빛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빛이라 하듯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빛을 밝음이라고 해석하시면 쉬울 거예요. 아, 내가 밝게 살면 나 자신을 빛나게 하네 이렇게. 그때 그런 빛이 다 빛이라는 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알아란 말은 그 다음 동작을 잘해라는 자신을 빛나게 하라는 뜻이 더 강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빛이니까. 자신이 빛이듯이 상대도 빛이다. 자, 이때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 우리 몸에는 예를 들어 어혈이라고 상한 피 혹은 사혈, 죽은 피 이런 게 몸에 있으면 뭐 적이 생겨서 순환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럼 뭐 나쁜 놈이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들 역시 어혈이든 사혈이든 다 빛의 나툼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모두가 빛의 나툼이 그분들도 빛이라고 바르게 보시고 그런데 지금 어둠 속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게 해드리면 된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빛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자 빛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당장 해결해 줘야 될 일들이 해결해 져 있는 걸 확인하게 돼. 예를 들면 여러분 무릎이 아픈데 내 무릎도 빛이지 하고 빛으로 한번 보세요. 아픈 게 어디로 갔는지. 신기합니다. 근데 빛으로 안 보잖아. 그러면 금방 또 무릎이 아파요. 왜냐하면 빛은 에너지라 아플 수가 없다는 걸 바로 관점이 이동이 되니까 여러분이 빛인 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인 줄 아는 거는 되게 쉬워요. 이거 방법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면 이 자리에서 해보시면 끝납니다. 눈을 가려보세요. 눈을 가려. 여러분이 눈을 가려면 손으로 눈을 팍 가려버리세요. 더 이상 안 보이게 막 가려버려요. 예. 가려면 뭐가 보여요? 예. 여러분들이 눈을 가린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사람이 제일 크게 뻥치는 사람이에요.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뻥이라 하니까 아예 이제 손 안 드네요. 예. 여러분은 깜깜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거예요. 예.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없으면 깜깜하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보였어. 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게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눈 한번 가려서 보면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깨닫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그거 깨어서 사용하는데 습관이라는 게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르게 알아라.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뭐로
깜깜한 게 보인다는 거 꼭 아시고 내 안에 빛이 있듯이 다 빛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라. 요즘 이런 걸 과학이 증명을 끝내놨어요. 예, 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예를 들면 이런 종이 하나도 과학으로 자세히 비춰보니까 99.99 텅텅텅 비어있네 비어있네 그 비어있는데 뭐가 있나 에너지가 있네 이렇게 에너지가 뭐로 나오냐 이렇게 빛으로 나오냐 뭐 이렇게 딱 증명이 끝났어요. 이런 거를 깨닫게 해서 시간 보낸 거 되게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빛이면 금방 빛을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라. 빛이네. 그럼 빛나게 써야 되겠다. 요래 빛나게 쓰는데 세월을 보내라. 제가 스님 생활할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소금을 한번 먹어보고 아 짠해 한번 알았으면 그다음부터 짠 소금이 필요한데 쓰라. 근데 그걸 일주일 철화정진하면서 소금이 맞나 자꾸 뭐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이걸 여러분 왜 여러분 깨달아져 있었어.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이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덕분입니다 하고 내려놓는데 딱 1초 동안 아무 분별이 없었다면 끝났어요. 아 나는 분별 안 한 상태를 체험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라. 분별 안 한 상태를 하루 종일 체험한 사람이나 1초 체험한 사람은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 소금을 하루 종일 먹어보고 아는 사람이나 내가 한번 먹어보고 아는 것도 똑같이 맛이 어때요? 짜요! 끝났어. 그걸 믿고 소금이 필요할 때 사용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르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그래서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야 돼요. 소금 사용해요. 볶아서 쓸 때도 있고, 그죠? 빻아서 쓸 때도 있고, 왜? 그게 업그레이드야. 사용을 해야 업그레이드야. 제가 그 불교TV에서도 제발 마음이 먹고 한데 세월 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게, 2연사 힘차게 외친다고. 마음 그 백날 알아봤자 마지막에 또 마음 사용하는 거 또 해야 돼. 처음부터 마음 사용하면 안 되라고. 마음 사용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야. 업그레이드. 이 칼이 먹고 세월 보내지 마. 칼로 맛있는 요리해서 먹이 바라는 거지. 그렇게 물론 칼 전문 요리라니까 칼을 전문 연구해야 될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어. 마음을 특별히 연구해가 뭐 논문을 쓰고 뭐 해야 될 사람 그 사람 빼고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칼 잘 쓰고 마음 잘 쓰면 돼. 뭘 따라서 입 먹고 이런 거 세월을 보냈냐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쓰잘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네가 그거 와서 뭐 할 거냐고. 마음 잘 쓰면 되지. 이걸 알으라는 거야. 내가 그때 스님일 때도 호소했어요. 제발 근데 세월 보내지 말아달라. 자, 말이 내려놓고 비우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비워진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이분 지금 자 바라고 여러분도 여기 똑같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려놨어요. 비웠어요. 여기 뒤에 봐라. 비워진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데 여기 있어. 이렇게 비우고 내려놓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 비우고 내려놓고 여기에서 나온 지혜 요 지혜를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불교는 대표적으로 빤냐라 그러는데 이게 빤냐가 빤냐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분별이 없 분별심이 없는 상태. 거기에서 나온 지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무분별한 상태에서 나온 지혜. 요게 있어야 돼, 요게. 그냥 내려놓고 비우고 이것만 하면 요 뒤에, 요 분별, 무분별 요까지만 한 거지. 요 뒤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허함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여기 뒤에 지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눈밝은 선지기술을 만나서 배워야 돼요. 내려놓고 분별 안 하고 내려놓고 비우면 텅 빈 그 중에 공허함 비를 공짜로 써서 공하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혜가 나오라는 거죠.
이래서 눈발로 선지시 만나요. 무분별 지가 빤나예요. 자, 여기 보시라. 이렇게 막 글자가 있는 이 검은 거 이거 내려놨더만 이거 하얀 게 됐어요. 하얀 게 되어도 아주 쉽지. 내려놓고 보면 하얗다고. 하얗다 이거를 비웠다. 비웠다. 그렇게 공허함으로 할 수도 비웠다. 공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 지혜롭게 해볼게요. 비웠다로 하지 말고 네, 다, 이게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야. 아무 문제가 없다요.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요거 한 생각으로 지혜를 쓰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떻단 말이야?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야.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이걸 못 본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네? 텅 빈네? 공하네? 요까지인데 지혜를 여러분 사용하면 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 문제가 없다로 지혜를 쓸 수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미 해결이 되어졌다.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여기까지 간다. 이게. 지혜를 쓰니까.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이미 깨달아져 있고 이미 구원되어져 있다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도 되지만 무한한 가능성도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한한 가능성. 이게 뭐냐면 지혜다. 뭐, 지혜. 무한한 가능성이 뭐죠?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여기 보여야 된다는 거지. 텅 비었다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나온다고. 그러면 아니 여기 뭐 이미 갖추어져 있다가 또 나오네.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런 게 이 하얀 백지 이거를 보면서 보여야 된다. 그래야 지혜가 나왔다 그래. 지혜가. 여기까지 못 가니까 맨날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미 갖추어졌으니까 어떻게 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존재 자체로 충분. 충분하니까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 충만. 그래서 제목이 텅 비었는데 충만하다는 이 말이 같은 말이야. 그게 지혜로 보니까. 지혜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세에 보면 빤자가 뭡니까? 금세에 무분별지 써놨다고. 무분별지. 이 지를 해석을 할 줄 알게 했어. 예. 그래서 이제 덕분석으로 오면 텅 비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미 아무 문제가 없다부터 출발해라잖아. 아무 것도 없다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네. 그 말은 이미 해결되어졌다는 말이고 이는 무한한 가능성이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다른 말로 뭐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럼 뭐든지 나오려면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겠네. 까지 다 부르고. 이미 저 갖춰져 있으니 어때요? 온전하고 완전하네.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벌써 이까지 쭉 간단 말이에요. 지혜로 눈을 떠서 보면. 그러게 내가 이미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으니 뭐예요? 이걸 끄집어내서 쓰는 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니한테 갖춰진 거를 경전을 통해서 네 가지 지혜가 있고 다섯 개 눈이 있고 여섯 개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갖춰져 있는지를 안내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꺼내 쓸 수 있다 이런 거에서 꺼내 쓰게 하는 게 덕분스쿨이라는 학교다 말이에요. 전혀 게임이 달라요. 네. 공부를 여러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공허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 보면 와 나는 이미 갖춰져 있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꺼내 쓸 거냐 이쪽으로 바뀌지 무슨 공허하게는 어떻게 공허할 수 그래서 눈반가운 선지식을 만나 크든 묻고 배우고 그래서 이 지구는 어떻게 인연을 잘 만나면 야 전연도 좋다 이게 그래서 나온다 이런 거지 아시겠죠? 아 이분 질문 잘해준 덕분에 왜, 맛있는 요리를 먹은 가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희 덕분석은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시선에서 왜 학교에서 물건들을 팔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선생님 자세한 설명해서 고맙습니다. 아, 우리 맹장이 질문해 주셨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교인데 왜 물건을 파느냐. 학교에 여러분 물건 파는 학교가 잘 없구나.
아, 그런 학교는 학교 뭐 역할에서 약간 달라서 그랬던. 지금 우리 학교는 지구를 살리는 학교라서 지구 살리는데 필요한 거는 다 갖다 놓고 보여주고 강의도 하고 가르치고 사용하게 해야 되니까 물건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만들거나 이걸 준비하는데 분명히 그만한 돈이 들었으니까 그냥 가져가지 말고 얼마라도 뭐 나눔을 하고 가져가세요 하는 것을 판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나눔을 보태주면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환경 뭐 이렇게 돕게 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지구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를 그냥 말로만 안 돼. 눈에 보이게끔 상품이라고 할까요?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니까 그 구입하려면 우리가 돈을 들어서 해놔야 되니까 가져갈 때 얼마라도 뭐 도움 주고 가세요. 왜? 특별한 학교라서. 일반 학교와 다르게. 왜냐면 지금 이 지구에서는 덕분스쿨 같은 학교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충남 금산군 군부면 안포강길 113번 딱 한 개밖에 없는데 뭘 안내하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 자신이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도를 가르치고 이런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 핸드폰 사용 설명서는 죽었다고 막 깨놔서 막 보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도는 왜 안 가르치냐는 거지.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는 학교니까 특별한 학교요. 또 이 세상이라는 지구에 사는데 왜 지구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치느냐는 거지. 이 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법칙을 알고 사세요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니 특수학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차곡차곡 가면 18년 걸려서 보통 박사를 받는다 그래. 그런데 여기 나온다. 18 막 여기 나온다. 18년은 했는데 내가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몰라. 당신이 누구요? 몰라. 그래서 여기 나온다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냐는 몰라. 지구가 돌아가는 방식도 모르고 사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깨지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억울하지 않는데 열심히 하도 깨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우리 부모가 가르쳐. 학교에서 가르쳐. 그래서 덕분스쿨을 세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구 살리려면 말로만 하면 돼서 모든 걸 보였지. 제가 노숙자 예, 선생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대한민국 노숙자 없애는 걸 5년 동안 할 때 부산에 센터 안산 센터 할 때 처음에 우리 제자들 학교 제자들이 노숙자 선생님 겁이 나서 접근도 못 했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 붙여서 지금은 아예 자기 뭐 친정 오빠보다 더 친해가서 뭐 밥을 먹었어요. 뭐. 왜? 실천을 함으로써 그분이 또 다른 나라는 걸 알고 그분들이 예, 내 모습이라는 것을 다가가서 이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뭐가 필요하냐고 묻기도 하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뭐 이론을 떠나서 실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시켜. 그래서 이 지구에서 실제로 한 몸이라는 걸 실천하게끔 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학교가 특수한데 실제로 우리 지금 명조학님께서는 부산 교리에 지금 우리 학교 최고의 대표로 실제로 실천해 지구 살리게 하고 또 가정의 본보기 되도록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거라든지 너무 훌륭하게 잘해. 이분 진짜 지구에 큰일 하러 오신 분인데 여러분들 잘 봐뒀다 오늘 소개해야 되는데 봐뒀다 교리로 꼭 찾아가서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가는지도 배우고 실제로 삶도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본받고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분발합니다. 보고 배우고.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신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담 스승님 덕구입니다. 저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우리 정선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어이구. 예, 저는 누구냐고 물었네요. 세종님. 세종님은 뭐 진짜로 2054년 다음 기사로 세상에 되나요? 이런 질문했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나 하면 여러분들 소개를 이렇게 해야 돼. 두 가지로 소개를 하시라고. 네,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덕분석굴 버전이 나하고 자신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꼭 소개하시라고. 네. 이 나는 전체고 또 자신은 개체고 이 체자가 몸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몸이 두 개가 있다고. 전체라는 몸과 개체라는. 그래서 나 자신은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거든요. 나는 누구라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은 뭐 전체이면서 개체이다 이렇게 해서 또 전체로 보면 예, 이렇게 전체로 볼 때 전체로 보면 내가 분별 안 한 무심에 있으면 확인이 되고 이때 나는 전체인데 이때 내가 영이고 빛이고 에너지고 이런 걸 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빛이요 에너지요 전지전능한 영이요 이렇게 할 때는 나를 설명하는데 또 여기 개체인 자신이 또 있어요. 개체일 때는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자신을 먼저 설명해야 돼. 그렇죠. 저는 무엇인가요? 하면 제일 쉽게 나 자신은 전체이면서 개체이고 나 자신은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이면서 전지전능한 영이면서 또 개별적으로 혼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삼중구조를 정확하면서 그런데 이 혼이 자꾸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혼이 역할이 있는데 혼은 선택하라는 역할을 주어놓으니까 선택하니까 내가 대장인 줄 알고 선택하라 했지 판단을 네가 잘한단 말은 한 적이 없거든. 그럼 지가 판단을 잘한 줄 알고 지 마음대로 판단해서 선택하다가 계속 뭐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냐면 혼났다 이렇게. 네. 왜?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영이 일러주는 대로 판단을 해라는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산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는 걸 여러분들 알으라고 아주 명료하게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은 판단이다. 판단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전지전능한 영에게 맡긴다. 왜냐하면 혼에게 맡겨서 혼이 났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영의 판단을 들으려면 내가 무심해 있어야 한다. 내가 무심해 있으면 전지전능한 영이 뭐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분별을 잘하니까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까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잘 되니까 성취가 잘 된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거다. 여러분은 뭘 바래? 소통하고 관계하고 해결하고 성취하는 그 말고 또 있는가?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줄여서 사명도 책자 조그맣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공부해서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알아라고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안내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숨 쉬어서 사네, 밥 먹어서 사네 이렇게 알아도 되고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 손을 보고 알아라. 돌아가신 분 손이 있는데 왜 못 움직일까? 나는 손이 있는데 왜 움직여? 이렇게 공부해도 된다. 그럼 나는 무엇이 있어서 움직이고 이런 무엇이 없어서 못 움직이네. 그 무엇이 뭘까? 쉽게 기운이라고 알아라. 기운. 나는 기운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이런 기운이 없어서 못 움직이네. 기운이 뭐예요? 영어로 에너지고 에너지 어디가 빛이다. 이렇게 알아도 돼. 기운이라 한데 이걸 다른 말로 혼이라고도 말해. 혼이 빠져나가서 못 움직였다. 혼이 있으니까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해. 뭐가 있다는 건 똑같아. 근데 그 이름을 종교에서 다르게 붙일 때 여러분은 속게 되고 착각이 일어난다. 똑같이 뭔가가 있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뭔가 이름을 알라다 하느님이다 뭐라고 붙이면 그때서 우리 편 너희 편 나온다. 뭔가를 보고 이름을 붙인 줄 모르고. 그래서 금강경에 맨날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에 붙인 이름이 중생이다. 세계가 세계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에 붙인 이름이 세계다.
이걸 21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게 붙인 이름이 먼지다고. 근데 이런 것도 강의를 할 때 그냥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이름이 먼지다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그렇게 하니 명감면 무만이 모르겠다.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이름이 먼지다. 그럼 사람들 몰라. 제가 불교TV에서 건강형 강의를 6개월 동안 했죠. 할 때 이야기해 줬어요. 여기 요 글자 하나만 이으면 다 알아먹는다.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먼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못 알아보는 사람 손들면 아무도 없어. 네. 그래서 눈밝은 선지식 만나면 그렇게 쉽다고 간단하고.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진짜로 2054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나요? 세상이 오나요? 자, 요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공부 꼭 하세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 공부를 꼭 하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어떤 세상? 모두가 영원히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도 누리고 뭐 이런 것도 함께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 자, 요게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를 누리고 평화로운 세상 평화도 있고 뭐 이런 게 어떨 때 일어날까 이렇게. 네, 이렇게 접근하라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일어날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 분별하든지 분별 안 하든지 무분별심. 이걸 줄여서 무심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뭘 만든다도 두 개예요. 분별해서 만들 건지 분별 내려놓아서 확인할 건지 끝이에요. 여러분 분별 딱 내려놔 봐서 이런 게 다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날이 오기 전에 2054년 이거는 제가 해놓은 거예요. 2054년 4월 5일 제가 83년 3월 8일 날 가출을 하면서 72년 프로젝트 이번 생에 지구는 끝장을 낸다. 다시는 지구를 오지 않는다. 이게 72년 프로젝트예요. 근데 나는 이때 큰 소리 빵빵 쳤어. 왜? 이미 되어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감히 네가 72년 동안 다 함께 잘 살아서 해서 네가 뭘로 만드냐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깨닫으면 알게 된다고. 왜? 이미 되어져 있거든. 내가 무심해 있으면 정확히 나는 건강이요, 행복이요, 풍요요, 평화라. 즉 나는 빛이요, 전지전능한 영이야. 이미 갖춰져 있어. 근데 이걸 지구촌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가 지상경락이네. 그때 지상경락에 펼쳐진 것은 불교로 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오셔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운이 펼쳐진다고. 그 48대운 지금 여러분 제가 펼쳐서 공부를 해주잖아요. 48대운이 그 전부 다가 하나로 통일하면 무심이라는 거죠. 48대운 한번 공부해볼까요? 조금만. 1. 무심해서 영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 덕부입니다. 2. 무심해서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3. 무심해서 영감받아 맞춤식 서비스를 해서 기쁩니다. 4. 무심해서 맞춤식 서비스를 누구나 할 줄 아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5. 무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돼. 아, 그건 앞에 거네. 6번이네, 6번. 5번은 무심해서 영감받아 살아갈 줄 아는 세상이 되어. 6번이네. 무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되어 기쁜. 7번, 무심해서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48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해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지구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걸 뭐 알려야 되니까 저희 덕분스쿨에서는 원흉덕분재단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알리러 나갈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먼저 우리 안에 준비해서 지금 제가 가르침 중을 다 책으로 내는데 자그마치 몇 개월 지금 걸립니다. 그래서 책으로 내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 하셨는데 그 2054년이 아니라 지금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지금도 극락세계 함께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때 되는 거는 너무 쉬운 거. 제가 2054년에 했지만 2044년 4월 5일까지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왜냐면 10년의 여유를 두놨어요. 전 세계 일주하면서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마무리하려고. 여러분들도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여유분을 좀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2044년 세계 일주 여행한다고 지금 우리 같이 갈 사람들 지금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가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스승님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30년 피와 청춘을 바쳐 공부하는 시간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 후 하루아침에 일체 정체 나눔 하신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또한 궁금합니다. 제 마음을 세 가지 질문했네요. 30년 피와 청춘을 바쳐 공부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83년도에 엘빈 토프의 제4의 물결, 3의 물결, 다음 4의 물결을 그때 저는 이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4의 물결을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즐겁게 해서 3 다음에 4가 오는 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즐거운 시간. 한 번도 힘들다 생각을 힘짜 하나도 안 해봤어. 왜?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후 하루아침에 일체 중에 나눠 마신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30년 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그것도 재미나게 해줄까 하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마음을 두고 뭐 나눔을 하는 거라 여러분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는 데는 어렵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 30년 공부를 아는 데는 그런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용하고 전하는까지 하니까 자그마치 한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것도 늦은 사람이야. 빠른 사람은 1년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깨달아져 있고요. 그래도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음은 어떻나 한결같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 생에만 하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지구 잘 살게 하는 걸 해왔던 사람이라 제가 벌써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쟤를 똥오줌 싸서 뭐 가는 것을 특별히 따로 한 적이 없다잖아요. 한 번도 똥오줌을 따로 싸서 그걸 치운 법이 없고 딱 젖 먹을 때만 볼일 보고 그 애는 따로 뭐 그래서 저희 누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누님들 기지개를 뭐 따로 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게 그리고 새벽 3시 되면 일어나서 애기가 공부하고 뭐 그랬다니까. 어쨌든 전생에 해왔던 이력서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한결같이 왜냐하면 이제 지구는 그만 내가 오겠다 하고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 짓자. 왜냐하면 다른 별나라에서 지금 석하우 제이가 왔어요. 우리 별에도 좀 와서 리모델링 좀 부탁드린다. 그런데 서로 막 입찰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별을 갈 건지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입찰 잘 받아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돈 많이 주는 데를 갈까요? 우선순위가 제일 시급한 동네를 먼저 선택한다. 그래서 지금도 한결같이 되어져 있는 것을 하는 일이라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일이라 신나고 재미나게 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나고 재미나고 즐겁게 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덕분 석굴에서 물건을 팔 때 자율적으로 내도록 만든 이유는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물건 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한테는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면 자기 행평껏 하시라는 걸 정성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모든 걸 정성금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분명히 알아두시면 한 몸이고 하나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실천하셔야 돼. 제가 92년부터 여기 서대산에 발 디딜 때 제일 먼저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 보내달라고 천일 기도하고 그분들
그분들한테 무슨 돈 받고 운영하겠어요, 저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당신들이 왜 힘든지 이유를 일러주고, 이유 딱 세 가지 일러줘서 지금. 그래서 내려가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올라오라고. 한 명도 안 올라와. 해보니까 되니까. 되게 쉬운 것만 일러줘. 지금부터 해볼까요? 그때 한 거 똑같아. 운이 좋아지면 잘 풀릴까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또 뭐 운이 좋으면 잘 풀린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또. 왜? 이게 바로 깨달아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운이 좋으면 잘 풀린대. 그럼 내가 또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져요? 물어보면 몰라. 와, 신기한 거를 내가 발견해요. 아니, 운이 좋으면 잘 풀린다면 무슨 때를 써서든 누구를 붙들어서든 공부를 해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나 해봐야 되는데 한다는 거지. 그리고 운이 좋아질까요? 그 물어보러 다닌다는 거야. 그것도 복제주고 하면서 되게 웃기네. 아니, 어떻게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일러달라 하고 돈을 좀 주더라도 한번 배워서 평생 선물 생각 안 하고 올해는 운이 좋아지겠습니까? 되게 웃기는 사람들. 그래서 왜 그래 웃기는가 보니까 웃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자기 부모도 그래 하니까 따라한 거야. 그런 줄. 그래서 제가 운 좋아지는 걸 당신은 알고 있는데 사용 안 한다 그래요. 제가 또 말하면 또 다 알아들어요. 귀를 살리면 운이 좋아질까요? 아니, 귀 살면 운 좋아지죠. 아는데 왜 안 하느냐고. 아는데. 그래, 가서 해라고. 가서 해라. 왜? 귀 살리봐라. 운 좋아져서 다 벌린다. 근데 그동안 뭐 했냐? 귀 살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계속 귀 꺾는 거 했대. 그랬길래 딱 안 되죠? 안 되더래. 그럼 하긴 끝났으니까 사용해라. 돼 있어요. 이거 한 개. 이것만 가르치도 벌써 내려가야 돼. 하산해야 돼. 많이 몰라도. 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콩 심으면 콩 나오죠. 하면, 아유, 그걸 질문이라 하세요. 다 알아요. 다. 그럼 왜? 콩 심으면 콩 나오는데 왜 기도는 이루어졌다고 열매를 안 심냐. 되게 웃기잖아요. 콩은 열매잖아. 열매를 심어서 수확하면서 왜 기도는 이루어졌다고 열매를 안 심냐고. 그럼 좀 내려. 그렇네요. 그런데 하면 되는데 왜 머리는 왜 건지러? 말은 맞다 소리야 말은.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이루어졌다고 그냥 입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고맙다고 한번 해봐라. 신나게 해봐. 안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진다. 되게 쉽죠. 아, 이렇게 쉬운 거네. 네. 그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아 모르죠. 요거는 자 연속곡이라 남겨둬야 된다. 네. 자 덕구입니다. 지구에 있는 종교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아, 지구에 있는 종교를 하나로 합치는 건 간단해요. 예, 요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냥 하나님 덕분입니다. 알라 덕분입니다. 간세보살 덕분입니다. 그냥 덕분입니다. 하나로 딱 하면 통일이 돼요. 앞에 거는 아무거나 하라 그래. 동서 덕분입니다. 시동생 덕분입니다. 언니 덕분입니다. 앞에 거는 아무거나 하더라도 뒤에 것만 덕분이다 하면 하나로 통일이 돼요. 되게 쉽죠? 네,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1만 원 이상 정기 후원의 뜻은, 아, 1만 원 이상 정기후원 이걸 모여서 좋은 일에 쓰신다. 왜냐하면 바다에 한 방울 물이 들어가면 바다에 힘이 나온다. 이거 꼭 아시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동생한테 1만 원 준 거하고 바다에다 1만 원 연 거는 하늘 땅 차이다. 한 방울 물이 힘 못 써.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와 함께 힘을 써. 여러분 만 원이 때로는 많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국수 한 그릇 먹으면 끝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자그마치 우리 노숙자 선생님들 연간 1억에서 2억씩 지원을 다 해줬거든요. 국가 지원을 안 받고. 우리 학교만 국가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해줬다. 병원비 이빨 다 해주고 방 다 구해주고 취직 전부 다 한꺼번에 오다 해주고 뭐 다 해줄 수 있어. 국가에 지원 받는 사람이 뭐네. 그 나온 돈 가지고 저거 좀 먹고 뭐 저거 그저 센터 뭐 돈도 좀 내야 되고 또 뭐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 좀 월급도 좀 주고 하면 뭘 쓰는 게 없어. 예. 그래서 만원 내가 기부하면 9천원은 저거 다 쓰고 1000원밖에 안 돌아간다 소리를 세계 NGO에서는 늘 발표하는 거거든. 그래서 직접 하라, 직접 하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저도 직접 해보니까 그렇다. 우리는 오직 국가 지원 안 받고 우리 제자들이 합심 모여서 해낸 1차 5개년 노숙자 선생님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해내고 있어요. 예, 멋지게. 야. 아이고, 이거 우리 제가 서울에서 온 세계적인 인물은 도원대학당은 기본이 3만 원입니다. 사주 보는 것은 10만 원이고 장명은 50만 원이고 장애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런 재미나게 제가 안내해놨어요.
세계적인 인물 덕분입니다. 네. 스승님 덕분입니다. 요즘 춥다는 핑계로 명상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계절 따라 변화해서 나쁜 것은 아닌지요. 자꾸 움츠러지는 몸과 마음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한 말씀. 여러분들 움츠리는 거를 활기차게 하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예. 겨울일수록 떡을 많이 이렇게 해 먹으라고. 떡 먹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벌떡을 먹고 퍼떡을 먹고 그다음에 즉시 떡 두 개 먹으면 다 해져요. 벌떡 일어나서 퍼떡 하세요. 예. 겨울 떡 장사 잘 됩니다. 네. 떡 사세요. 네. 이사를 오는데 친구를 어떻게 하면 많이 사귀죠? 아, 이사 오는데 친구를 어떻게 하면 많이 사귀죠? 간단합니다. 친구를 빛나게 하세요. 친구를 빛나게. 친구를 빛나게 하는 건 친구 덕분이라는 말을 하면 빛나게 된다. 쉽죠? 여러분들이 상대를 빛나게 하면 자신이 더 빛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더 빛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은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된다. 자신이 더 빛나게 되고 싶을수록 상대 덕분이라고 전부 다 상대한테 공을 넘기세요. 그러면 자신이 더 빛나게 됩니다. 되게 쉽죠? 그러면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고 전부 다 내 쪽으로 끌려오게 돼요. 왜? 내 옆에 있으면 자기가 빛나지잖아요. 여러분 빛나게 해주는 사람 옆에 있고 쉽지 않겠어요? 아주 쉽죠? 상대를 빛나게 하면 자신이 더 빛난다. 빛나게 하는 방법은 쉽다. 상대에게 덕분이라고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말로만 하면 때로는 한 통 쏘기도 하고 하세라. 그러면 됩니다. 아,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염은 왜 생기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원하고 상쾌통쾌한 답. 아, 비염은 A염 옆에 있어가지고 비염이 되는데 이때는 AB의 비염이 아니고 코비자 비염인데 저도 이거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환경의 영향이 저는 이거 제가 체험을 해본 건데 제가 저 극락대전 저거를 지었을 때 돈 없고 빼고 이런 사람들 오라 해놓고 저거를 지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자기들 돈을 못 내니까. 그래서 제가 고마운 표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저걸 짓자마자 저게 겨울인데 그래서 겨울에 완공됐는데 그것도 1월 9일 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하루에 한 끼 먹고 100일 정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스님들이 보답하는 거는 정진밖에 없다. 그래서 한 끼 먹고 그러니까 기운이 많이 딸리는데 그게 목재로 진 게 아니고 세면으로 진 거예요. 그 세면 독이다. 겨울은 또 이중문을 다 닫았지. 세면 막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지. 그다 또 평소에 세 끼 먹던 사람이 한 끼밖에 안 먹고 그러다가 또 정진한다고 몰아붙이지. 이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A가 아니고 B라고 그러대요. 비염이라고. 네, 저도 그래서 조금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첫 번째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내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근데 이때 여러분 필요한 게 코 사랑을 많이 해줘요. 그 코 마사지. 그리고 주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역 기능을 강화해줘야 합니다. 소금하고 조금 달라요. 죽음을 통해. 죽음을 입에 넣고 있다든지, 죽음물을 타서 마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면역을 길러줘요. 면역의 3대 요소를 알아야 돼요. 면역은 이렇게 태도, 온도, 염도, 이 3도를 알아. 태도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왜? 똘감나면 단감 접으시면 단감 열려. 무슨 일이 닥쳐도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네 하고 딱 단감첩을 붙여서 긍정으로 만들어 먹는 게 첫 번째 비염약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긍정으로 만들어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삶의 태도인데 이게 안 되면 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알아요. 왜? 또 재발하면. 왜? 자기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기운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온도인데 항상 단전에 우리는 대단에 차라고 기분이 단전에 이렇게 항상 온도 올리는 단전에 타고 항문 닫고 축기가 돼. 그 에너지가 빵빵해져. 온도. 세 번째는 염도. 염도는 우리 몸에는 0.9% 염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도기 여기 우리 학교는 염도기가 있어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염도기를 아침이나 저녁 한 번씩은 재보라고 자기 몸에 적당한 염도가 되어야지 염증 부패가 몸에 안 생겨. 이런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3대. 거기에다 보너스가 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근력운동, 웃음치유, 요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일상생활 입꼬리고 항문 닫는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뭐 일이나 운동을 통해서 활동해야 활력이 넘쳐서 면역력이 강화돼 이런 기본.
모든 몸의 시작과 마침은 면역력이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잘 안내를 해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와주면 뭐 이런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치의가 되라고 덕분스쿨에서는 덕분힐링센터를 통해서 덕분힐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몸 자기가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 수업 받아보면 스스로 다 우리 인체를 다 공부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승님 덕분이다. 스승님께서 내 모습을 보는 내 이름을 부는 내 목소리를 듣는 내 메시지를 보는 내 손을 잡는 즉시 해결도 덕분이다 수단을 해주시는데 어디까지가 내 모습, 내 이름, 내 목소리, 내 메시지, 내 손인가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자신, 개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 제 모습을 보는 것, 제 모습이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림으로 그것도 내 모습 보는 것과 같아. 그다음에 내 이름은 여러분 내 이름은 뭐 속명도 있지만 또 덕분 성담도 있고 성담도 있고 이건 내 이름 다 해당되는 이름이니까 그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 목소리는 이게 내 목소리겠지. 그치? 이 목소리도 내 목소리지만 유튜브에서 통해서 듣는 목소리도 내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내 메시지는 우리 채팅을 통해서 보내는 내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가르침을 주는 것도 내 메시지라고 보시면 된다. 너무 좋은 질문했네요. 그다음 내 손은 이 손도 내 손이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내가 몸이 여기 있는데도 나툼을 할 줄 알아서 부산에 있어도 새벽에 예를 들면 스승님 막 예, 부르면서 하면 실제로 스승님 예, 여러분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때 손도 내 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좋은 질문 해줬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느덧 시간이 갔네요. 자, 오늘 꼭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낸 사람 있으면 이 기회를 놓지 말고 손 들고 해줘도 됩니다.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자, 공부 잘했으니까 저도 기쁘네요. 맛있는 공양 하시고, 공양할 때 이야기 하나 해줘야 되는데, 덕분스쿨에서는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 조상님께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그동안 제사라는 이름으로 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그 귀한 문화, 제사 문화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우습게 날려버리고 그런 거를 안 하는 웃긴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오늘날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라 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일찍이 공양할 때마다 제사 지내라 그래요. 공양할 때만. 그래서 따로 지내지 마라. 어떻게 하냐면 조상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사 지내기 쉽죠. 많이 드시고 왕생극나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특히 여러분들 결혼식 그 호텔 그때 뷔페할 때 가서 조상님 오늘 특별 제사니까 다 오세요. 뷔페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식품들은 일단 뷔페되지는 않았으니까 싱싱합니다. 드세요 하면서 제사를 그때 뭐 50까지 나오더라고. 막 50까지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걸 시대에 맞게 하라는 거죠. 집에서 50까지 언제 차리겠어. 그럴 때 막 제사 한 판 지내고 이러면 그때 이렇게 해라고 인심 쓰라고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저보다 친구들 다 모시오라. 오늘 한 통 쏟아 된다고. 이렇게 제사를 거하게 지내시고. 이런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아라. 그래서 제사 문화로 인해서 집에 갈등이 안 생기게 애시당초 공양하면서 제사를 지내서 그런 것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라고 선두에서 덕분석구는 본보게 되어 보여주고 있다. 저도 장손의 장남인데도 제사를 매일 지내니까 따로 안 지내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돌아온 차례가 있잖아요. 설날 차례 집에서 문하고 뭐 종교관에 있는 거 그럼 여기 해달라 하세요. 그럼 다 해줘요. 네, 덕분석구를 부탁하면 해드립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